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인 상태에서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세가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세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의 2,410포인트와 코스닥의 780포인트가 다시 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2,400선 전후에서 좀 등락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또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시장 반등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환율도 역시나 원화 약세 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지는 않아 다행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바라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장 전망이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역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만기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의 미결제량이 증가시키는 선물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것을 청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청산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시장은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다소 좀 심심한 장세, 일단 업종별 제한적 순환매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답답한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종목, 업종 어떤 걸좀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복합 리조트 사업과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시티는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 쪽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 사업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일본 VIP 고객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최근 일본에서 PCR 규제 완화와 무비자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은 10월 달까지는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에 대한 보복 수요와 좀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일본 VIP 고객들의 드랍액이 8월달 4,1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77% 증가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는 또 흑자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지금 파라다이스는 16,100원대 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조정이 나온다라면 15,000원 초반대 흐름들까지는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봉상 상승 자리의 상단인 17,300원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모멘텀을 3분기 이상 받아간다라면 좀 기대감에 의해서 2만 원 선까지 좀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신다라면 지금 14,500원짜리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